자,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농지법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자, 농지법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96번 보겠습니다. 이 농지법은 우리 부동산법 40랑 중두 문제 나오죠. 이두 문제도 소중합니다. 그래, 시험에 나올 게 나름대로 정해졌으니까 이 문제하고 요약집에 있는 것을 빠른 속도로 좀 체크해서 들어가면 두 문제 다 건질 수 있어요. 두 문제는 아주 소중합니다. 자, 그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96번.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다.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 그 말은 농지가 아닌 거 찾아라 이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농지에 해당합니다. 5번. 여러분은 5번에 있는 것이 답인데요. 5번에 있는 것은 농지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끝에다 농지 아니다. 농지에서 제외된다. 농지 아니다. 그래 농지가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5번에 있는 거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아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있는데 임야인 토지가 있는데 그 산지전 허가를 거치 않고 무단으로 농작물 경작 당했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든 그건 임야지 절대 농지 아니다. 그리고 적용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체크해. 적용 목적으로 그 말이죠.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토지는 절대 농지 아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가수면 농지인데 전답 가수원이 아닌 지목이 있다. 예컨대 잡종지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근데 거기다가 농작물 경작 당연히 재배하고 있는데 그 계속지간이 3년 미만이면 절대 농지 아니다. 전답 가수는 무조건 농지예요. 전답 가수원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것으로서 농작물 경작 당협실 단양성 식물 제비관이 3년 미만 농지 아니고 2, 3년 농지가 돼요. 임야 빼고요. 자, 그래서 농지가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5번에 나온 것들이 답이니까 아예 딱 머리에다 새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번. 농지법상 농업인. 농업인은 반대가 비농업인이죠. 비농업인은 농지 취득세 할때 면적이 쳐봤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1000종부터 미만 취득해서 주말쯤 농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면적 값이 무제한치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든 밖의 농지든 불문하고 면적 값이 무제한치로 취득세에서 농업경영을 허용하죠. 그때 신규 농업이 되고자 한다. 그때 어떤 요건을 갖추면 농업이 되는가? 이러이러한 자면 농업이 된다. 기존 사람도 이 정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농업이 돼요. 자, 97 보면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농업인입니다. 5번이 답이에요. 5번은 왜 틀렸냐? 축산업의 1년 중 며칠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입증돼야 농업이 되는가? 축산업은 120일 이상. 농업은 90일 이상. 이 수치를 잘 암기하세요. 네? 그래서 110일을 120으로, 50일을 90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죠? 농업은 90일 이상, 축산업은 120.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딱 네모 쳐가지고 이 요건을 암기하시고 이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농업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98번.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 농지 취득해서 나가고자 우리가 소유권 이득기 신청하잖아요. 등기소에 가서 그때 등기소장이 농지증 발급받아서 내세요 이렇게 할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왜?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는 자니까. 어떤 자들은 농지 취득할 때 농지 필요 없는가? 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공사가 농지 취득할 때. 그리고 바로 그 상속으로 취득한다. 담보농 취득한다. 수용으로 환매권자 환매권을 발동해서 취득한다. 공인농지를 분할해서 취득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 농업법인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그럴 때는 농지 필요 없는 것이죠. 또 농지용 혈을 맞춘 농지를 취득할 때 그때도 농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2번. 그냥 우리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서 취득한다. 그때 농지 필요합니다. 근데 A 농업법인 B 농업법인인데 합병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그때는 농지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예요. 이런 것들은 농지청 규정을 아예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취득할 농지증 필요 없다는 거. 그런데 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 전용 신고를 마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하죠. 하지만 전용하려고 취득한 만큼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죠. 자, 그래서 2번은 농지증 필요 없지만 1번 필요하죠. 1번 중요한데 주말첩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세대원 전원 총 합산 면적 1,000점토 미만만 취득할 수 있건만 그때 취득할 때는 농업진흥지 안에 있는 것은 안 되고 농업진흥지 애우동지만 취득할 수 있다. 그때 취득을 하게 될 때에 농지증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 와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등기 완료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이때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때는 주말첩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되죠. 그때 기재할 사항이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취득하는 농지 면적. 만약 공유를 취득할 때는 공유자의 지분도 써야 되고요. 지분율. 그리고 각각 이취도도 써야 되죠. 그리고 노동력 확보 방안,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그 다음에 소유한 농지가 있다면 소유 농지 이용 실태. 그리고 그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한 자의 직업도 써야 되고, 영농 경력도 써야 되고, 영농 거리도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발급신청하면 7이면 답 나오죠. 7일. 3번은 허가 신고 마친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받으면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다는 거. 3번은 경우 농지증 발급 신청하더라면 4일이면 답이 나온다는 거. 4번 농업인이 농업법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필요하죠. 그때는 농업 경영서를 작성해서 농지 발급 신청합니다. 그때도 7일이면 답이 나오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연녹지 계획과정에 있는 농지 비축에서 나가고자 농지를 취득한다. 그때는 비축차 취득한 만큼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지만 농지증 발급받아서 등기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때 발급신청을 하면 4일이면 답 나오죠. 5번 학교 등이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로 쓰려고 한다. 그때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하지만 농업 경영서는 필요 없죠. 그때 농지증 발급신청을 하면 4일이면 답 나옵니다. 자, 그래 2번이 답이었고요. 99번 농지법령상 농지용 허가를 취소하게 되는 사유가 7가지였는데 그 7가지 중 하나의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뭐냐?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조치명령을 위반한 이렇게 암기하세요.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나머지 사유에 걸리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99번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 해서 한 개. 뭐냐? 4번.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번, 2번, 3번, 5번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끝에 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번은 끝에 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딱 구분하십시오. 99-1번. 농지법상, 농지법령상 농지 임대차인데 틀린 것. 답은 2번. 2번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면 농지 소재라든가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을 변경했다. 해제했다.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며칠 후에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농지 대장했다. 그걸 기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60일. 6개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6개월을 삭제하고 60일 수정. 60일에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에 보면 시구 면장한테 농지 대장했다 줄 거예요. 농지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이 의무사항인데 안 했어. 이 60일, 6개월 지워버리고 60일로 수정. 60일 이내에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냐는 자는 과태료 나옵니다. 과태료 나오는데 얼마냐? 100만 원이라 3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100만 원 주시고 300만 원. 근데 이 60일이란 기간 내에 신고를 했는데 자기가 임대차였는데 사용대차였다 거짓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500만 원 과태료. 그래서 300만 원이라 500만 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9-2번. 농지법령상 내용 중 틀린 것.
답은 2번. 2번이 왜 틀렸냐? 이 시구 읍면장은 농지 이용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대장을 꼭 작성해서 갖추어 둬야 되는데 이 농지 대장을 작성할 때에 어떤 농지에 대하여 작성하느냐? 1000조미터 이상의 농지 땡. 1000조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하여 농업인별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말 지워버려. 1000조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해 농업인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모든 농지에 대하여.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해야 됩니다. 필지별로. 필지별로. 모든 농지, 면적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적도라든가 보면은 필지가 다 구획되어 있잖아요. 1번지, 2번지, 3번지 있다면 필지별로 다 작성해야 돼요. 작성. 필지별로. 그 면적이 얼마 됐든 다 작성해야 됩니다. 필지의 면적이 얼마 됐든 다 작성해야 돼요. 필지마다. 필지마다.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농업인별로, 농업인별로 작성가 아니에요. 모든 농지입니다. 면적 필요 없습니다.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해서 갖추어더라.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나갈 때 뭘 적으냐? 그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재 누구다,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다 아니다 이런 걸 다 기재해서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죠. 99-3번 농지법령상 내용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5번. 5번이 왜 틀렸냐? 이게 또 개정돼서 중요해요. 5번이면 시장에서 구청장은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한다. 그따 포인트 잡아요.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이걸 공유로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한 필지 가지고 여러 공유자를 집어넣습니다. 수백 명을. 이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공유자로 할 때는 7명 이하로 잘라라 이렇게 규제하게 됐어요. 7명 이하. 10명이 공유하겠다고 농지증 발급시켰다. 그때는 농지증 내주지 말라 이렇게 규제해버립니다. 다만 한 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돌아가셔가지고 자식이 10명 있는데 10명 명으로 넘어왔다. 그때 공유가 됐다. 상속으로 공유자가 되었을 때는 수의 제한을 가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7명이라 잘라라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10 지어버리고 거기다 7.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다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99-4번 99-4번을 가기 전에 99-3번에 3번 지문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이 농지 처분명을 받은 자들 바로 그 처분명을 6개월에 이행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나가죠. 그때 이행강제금은 그 농지의 개별 공시가 있다 표준지 공시가 있다면 그것하고 감정가격 이 두 가지 중 더 높은 가격을 기준해서 몇 퍼센트를 이행한으로 때리는가 100분의 25 이 수치가 개정됐으니까 꼭 암기 25 매년 몇 회씩 반부과할 수 있는가 1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봐두십시오. 자, 99-4번. 농지법령상 내용이다.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답은 5번. 5번이 왜 틀렸냐?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사항안을 위반하여 농지 소유 목적으로 거짓, 부정함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 그럴 때는 엄벌에 처하겠다. 5년입니다, 5년. 3년 이하가 아니라 5년으로 바꿔요. 5년 이하 징역. 그 토지의 개별 공시가 따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 땅값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으로 벌금을 때려버려라. 이거 땅값 다 뺏어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3년은 5년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 신청자 중 농지취득 자격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부정으로
부정한호, 거짓, 부정한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부정으로 한 자는 바로 500만 원 과태료 나와요. 예컨대 농지점 발급 신청할 때에 바로 여러 가지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직장에 근무하면 어디에 직장에 근무한다, 재직증명서, 학교에 다녀왔으면 재학증명서 등등 이런 서류를 내게 하는데, 그런 서류를 거짓 방법으로 냈다, 그러다 걸리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납니다. 300만 원이라 500만 원.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고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0번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농지법령상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서 낼때뭘 적어서 내느냐? 주말쯤 용농하고자 주말쯤 용농계획서 만들어서 내는데 뭘 적어서 내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네 가지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바로 옳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 답은 2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써서 내야 됩니다. 그러나 농지 임대차 기간 이런 것들은 쓰지 않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까 자세한 말씀 드렸으니까 잘 받으시고, 특히 기역에 가로 안에 보면 그 농지를 취득할 때 공유로 취득한다. 공유로 취득할 때에는 공유 지분율도 써라. 5명이 공으로 취득한다면 5분의 1씩 합니다. 그러면 그 지분별로 어디에 있는 땅을 너네들이 지금 갖게 되냐, 이 취득까지 적어서 내라. 그때 각각 공유자별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농지 처분명령 때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취득까지 그래서 내도록 규제를 하게 됐다. 이게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리을이 꼼꼼하게 읽어야 할 파트예요. 리을이 아까 직업 써라. 영농 경력 농사진 40년 없냐, 경력 써라. 영농 거리, 자기 주소로부터 그 농지 소지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거 써라. 이걸 기재해야 합니다. 이게 추가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꼼꼼하게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0월 29일 날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그때 꼭잘 보셔가지고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합격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꼭 합격자 되어서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